복음의 소리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룰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 시대는 말씀이 없는 기근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어느 시대보다 말씀이 풍부한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한 것은 말씀은 많은데 말씀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말씀을 받고 진정 말씀이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에 진정 말씀이 말씀되게 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18절에서 성령 충만을 술 취한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몸에 술이 들어오면 술의 지배를 받아 다른 사람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런 경험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와 말씀이 지배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언제나 부흥운동이 일어난 곳에서는 먼저 말씀운동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초대교회 중 바울에게 특히 칭찬받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베레아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은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마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한 결과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랬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면 그 말씀의 지배를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날마다 늘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고 지역을 변화시키고 감동시키지 못하며 영향력이 없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 보면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친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나봇이라는 사람이고 하나는 다니엘입니다. 나봇은 자신의 포도원을 팔라는 아합왕의 말을 거부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합니다. 나봇이 토지를 팔지 않는 이유는 레위기 25장 23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기 때문이었습니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너희는 나그네요 우구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다니엘이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은 이유는 신명기 12장 20절 이후에 말씀하는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나봇과 다니엘, 그리고 그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위대한 신앙인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말씀을 통한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고 싶으십니까? 말씀대로 사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너무나 많이 들었다고 가비 여기지 말고, 안다고 교만하지 말고,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